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사당 깨고 있는데 지금 어디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가면 나올 테니까. 자, 힘의 시련 초급인데 4호 코이의 사당이라고 합니다. 힘의 시련 초급이면 화살로 끝나겠네요. 화살이 몇개 없어서 그렇지. 방패는 좀 이걸 바꿔놓고. 생각보다 데미지를 안 먹네요. 크리티컬이 안 터졌다고 그래도. 근데 아이고 체력을 다 빼먹어가지고 칼로 때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때려줬고요. 가디언 가드 녀석이네요. 방패 좀 잠깐 보죠. 35짜리 버리고 18이네. 차라리 소호 방패를 버리겠어. 보상목으로 가야죠. 드디어 초급시련을 만났네요. 왕가의 활이 있어요. 다음 던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라마을 쪽이고요. 이리로 가면 조라의 마을이 아니구나. 다키의 사당 쪽으로 이동할게요. 저기도 사당 챌린지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축복의 수도 있다는 얘기라. 키키의 사당. 뒤에 키튼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키튼 상점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별똥별도 떨어지는데 별똥별을 구하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특별하게 추가된 건 없고 몬스터 에키스는 하나 더 사죠. 몬스터 소재를 좀 팔고 히녹스 이빨 한두 개쯤 팔고
그다음에 리절 보스볼 한 10개쯤 팔죠. 요거 다 사도 되겠죠? 쓸 일은 없어요. 몬스터 케이크였나? 그거 만들 리도 없고. 자, 그럼 사당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디키키였나? 역시나 축복의 사당이네요. 루피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여기도 사당 챌린지 어떤 데라 그냥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이 안쪽인데 네, 한번 가볼까요?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리인데. 오, 잘하면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나무? 처음 먹는 건가? 자, 사당 앞에 왔고 내주 요마의 사당 진입할게요.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네요. 무슨 사당이지? 일단 여기 뭔가 고슬르는 것 같이 생겨있고 일단 올라가보자. 앞에 고수리 있습니다. 아이고, 맞았네.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구나. 오, 저리. 이건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스메이커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밀 수가 없네요. 너무 커서. 아니, 얘 때문에 방해돼서. 자, 일단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보물상자를 먹으려면 얼린의 창. 어딨지? 어디 갔을까요?
떨어진 느낌인데? 어, 그쵸?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로 와서 일로 갔을 거라서 일단 여기 좀 막아줘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돌이 안 떨어지니까 편하긴 하네. 어, 여긴 뭐야? 양쪽에 길이 있었네요. 저로 가버리네. 일단 이거 깨고 어, 여기 걸려있죠? 여기서 여기로 와야 그나마 여기까지는 올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쪽 지금 못 오죠? 이건 어떻게 여기 갖다 놓더라고. 지금 얘를 깨면은 분명히 그냥 아래로 갈 것 같으니까 대체할 박스 하나도 만들고 할게요. 아이고, 넘겨버렸네. 미안. 잘 가. 밀어서 올려주고 여기 또 걸리겠구나. 아, 여기 딱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로 갈 거라 이쯤에 하나 세워놓으면 졸로 넘기고 여기서 또 넘겨주면 어, 성공한 것 같아요. 열렸습니다. 자, 리닝의 차는 일단 버렸고 밖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조라마을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갔거나. 그래도 여기로 가죠. 케니시카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나갈 뻔했네. 자, 사당 안에 진입하고요. 대부분의 시간이 이동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힘의 시련 중급이네요. 과자 먹으려고 했더니 과자 먹으면서 할 곳은 아니라. 도망갑니다. 헐, 빅돌멍이랑 호서칠 미리 빠졌어요. 도매랑 어디 갔어? 그렇게 아끼던 건데. 가디언 엑스 놨어야죠. 돌아서 빙빙 돌 텐데 양이 없어서 성공하겠어. 아이고, 부서졌네. 아, 또 맞았네요. 세팅을 안 하는 상태라. 가디언 나이프 처음 나온 건가? 일단 버리고 처음인가 보네요. 하나짜리랑 하나짜리 플러스 플러스랑 플러스 얘는 찍었을 테니까 그냥 가자. 58인가요?
좌파의 연애요. 58만 계속 나오더니. 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위에 다시 신호의 사당. 들어가죠. 로딩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아, 여기도 초급이네요. 엑스 쓰자, 엑스. 이것도 그냥 가까이 가서 패딩이 되는 거 같아요. 이미 찍어 놓은 거 되니까 됐고. 자, 얻는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게 튀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코. 지금 뭐 딱히 필요는 없어요. 아이템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증표 받았고요. 지금 요 옆에 요정의 샘이 있을 거라서 요정의 샘을 들렸다가 가도록 할게요. 요정 한 마리라도 있겠죠. 카무우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좀 안 어려워야 금방 깨고 끝날 텐데.
카무의 사당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들어가죠인 것 같아요. 떨어지고 오르고 그냥은 안 되네요. 짧네, 안 되네. 추진력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위에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여기 뭐 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는 요 보물상자. 거리감이 안 느껴지니까. 고정되어 있네요. 밀 수가 없어. 이런. 그러면은 요 위에 네, 그냥 불화살 쓰죠. 아닌가? 그냥 일반 화살로? 안 끊겨? 안 끊기네요. 그나저나 활에 뭐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왠지 또 새 거 쓰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헐, 뭐 안 떨어져. 왜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번엔 떨어지네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데미지는 왜 입은 거지? 다이아몬드 얻었어요. 뭐 딱히 더 없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잘다가 아니지.
나왔습니다. 바로 나갈게요. 자, 일단 뭐 여기서 나가면 끝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